자, 이제 38페이지에 제2절 권리행사와 의무행위 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 2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권리행사와 의무행위는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왜 안 들어오시죠? 한 분 더 오셨나? 아까 네 분이었잖아요. 근데 오셨는 분 또 어디 가셨어요? 자, 근데 신의 성실 원칙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때도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알바비를 안 주니까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이 알바비를 동전으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임금을 주는 것은 뭐죠? 의무의 이행인데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돈을 준건 맞긴 맞지만 의무의 이행이긴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줬다 하면 그것은 뭐죠?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요새는 그렇고 옛날에는 어떤 판례가 있냐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옛날 판례입니다. 근데 그이 사람이 이제 대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랬더니 은행에서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1,000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야 대출금 갚으라 했다가지고 1,000만 원을 10원짜리로 준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어차피 1,000만 원을 빌렸다가 1,000만 원을 갖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긴 하지만 신에 쫓은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죠. 권리 행사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의무 이행도 뭐죠?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의에서 1번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에요. 따라서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2조는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공권력의 용사도 뭐예요? 신에 쫓아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일반 조항인데 요거는요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에 관한 전형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실에 관한 민법 2조를 뭐라 그러냐면 제왕 규정이다 이런 말도 옛날에 썼었어요. 무슨 말이죠? 민법 중에서 규정 중에서 왔다다 최고다. 자, 왜 그러냐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모든 판결문을 다쓸 수가 있어요. 뭐 재판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땡. 그죠? 재판하는데 좀 이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부합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규정에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이다, 제한 규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이 신의 성실 원칙에 관한 규정은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적용을 했어요.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사건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뭐가 쓰게 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신의 측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 보니까 결론이 골 때려.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쓰게 되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판례는 우리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교재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판례들 우리가 나중에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모르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달하고 10월달은 안 볼 거고 11월, 12월을 할 때도 판례 일부만 보고 이렇게 착착 늘려나가게 되는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판례,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근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K라는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땅을 팔라고 하길래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건설회사는 왜 땅을 살려고 하냐면 갑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근데 갑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거고 건설회사는 한 푼에도 뭐죠?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건설회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일단 팔기 전에 사용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이 사용 승인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땅값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이 뭐죠? 어차피 팔 거니까 좋다 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죠?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땅값이 어떠냐 하면서 매매 교섭을 계속하는데 문제는 아파트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 토지에 뭐가요?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그래서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없이도 아파트 건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건설에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가 지어지냐면 보증회사가 있죠. 요새. 그래서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보증해주는 아파트 건설에 따로 건설해주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먼저 정상적으로 다 지어지긴 했는데 갑이 아직 땅을 못 팔았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땅을 못 팔았어요. 근데 아파트는 들어섰고 주민들은 뭐죠? 입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내 땅 사라 그랬더니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죠? 펄떡 뛰는 거죠. 못 사겠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낼 때 이미 땅값도 냈죠. 그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한테 땅을 사면 땅을 뭐 두 번 사는 꼴이니까 못 사겠다고 하고 원래 땅을 사줘야 될 건설회사는 뭐죠? 부도나고 어떻게요?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는 환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땅에 뭐죠?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데 땅 팔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뭐죠? 이 그 아파트 주민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왜 땅값을 두 번 내느냐? 못 사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벌어지고 그래서 갑이 이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민법 조문을 적용해 보자고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죠? 갑 거. 따라서 민법 조문을 적용하면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갑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아파트를 철거해 줘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이 민법상의 뭐죠? 결론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민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직도 안 팔았어요. 아직도 이전 등기 안 해줬으니까 아직도 누구고요? 갑 거고. 따라서 갑은 이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고 이 아파트 받은 주민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뭐죠? 깨끗이 어떻게 물러나야 된다. 이게 뭐예요? 결론인 거예요. 그럼 사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이거 뭐예요?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럴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사건이 뭐 되지 않아요? 해결되지도 않고 결론이 뭐 하지도 않아요? 타당하지도 않아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의 계기가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요거죠. 요거. 다시 말하면 갑이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뭐죠? 건물이 뭐죠? 씌워진 거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신은 즉상 건물을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요럴 때 쓰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에서 신의 측과 권리 남용과 관계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신의 측 기능에서 또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 결론이 뭐죠? 타당하지도 않을 때 쓰게 되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하단 1번 신의 측에 의한 계약의 해석이니 2번 보호의무니 이런 건 나중에 볼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신의 성실, 신의 측의 행사의 요건과 위반 시 직권 판단해가지고 행사 요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의 측 위반의 직권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법원이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뭐죠? 직권으로 판단해준다. 이런 말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지고 신의 측에 하는 판례가지고 쫙 나와요. 그죠? 오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기타 판례까지 나오고 43페이지 뭐죠? 신의치 적용의 한계까지 나오는 이거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오늘은 안 봐요.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44페이지에 신의치에 뭐가 나와요? 파생원칙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자, 실효의 원칙이라는 권리가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안 해요. 그래서 아 저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상대방의 신뢰,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뭘요? 믿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이것도 오늘 볼 수는 없는데 주의 사정이 변경됐을 때 계약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46번에서 모순행위의 원칙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반원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반원이라는 말은 반원, 반대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갑이 처음에는 뭘 냈어요? 사용 승인을 해줬고 이제 가지고 뭐죠?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인 거죠.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금반은 원칙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들은 다 뭐가 되냐면은 금반원의 원칙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악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죠. 하나만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요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땅을 팔아먹은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요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은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생존할 때는 갑이 소유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서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 을이 소유자의 법적지를 이용해서 안 팔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명백히 뭐죠?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고요. 금지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대부분이 신의성실 원칙은 뭐죠? 반대되는 언행은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볼까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고 여기 이제 갑과 을의 경계 담이에요. 담. 근데 둘이 철천지 왼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이 이렇게 창밖을 쳐다보니까 왼수인 을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고 있더란 말이죠. 뭐 하려고요? 물 먹으려고. 근데 갑은 우리 물 먹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팠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몇 개를 판 거죠? 100개를 팔았어요.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든 정화지를 묻든 지 마음인 거죠. 따라서 일종의 이건 뭐죠? 권리의 행사이긴 한데 한 개를 판 게 아니라 100개 팔다 너무 지나친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뭐죠? 지나친 행위가 있는 거죠. 지나친 행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갑이 왜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 팠습니까? 물 먹으려고요? 아니죠. 을이 뭐죠? 물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지나친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연먹이려는 가해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라더라도 권리의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냐면 허용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에 나와 있고요. 2번 권리남용의 성립하기 위한 요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뭐죠?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해. 지나친 행위가 있고 또 가해 의사, 엿먹일 의사가 존재하면 권리의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3번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 가지고 1번 소권의 남용의 경우죠. 이런 거 있죠. 요새 보면 상습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새 그 공무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제분들 이제는 공무원 할 때 아닙니다. 공부할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무원이 감정 노동으로 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무원이면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주는데 요새는 따르기보다는 뭐예요? 민원 제기하고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점점점 그 근무 형태가 뭐로 바뀌고 있냐면 감정 노동으로 변형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상도동 그 유치원 넘어진 거 있잖아요. 아마 그 관악구청 공무원들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뭐 언론에서 뭐 공무원들 도대체 뭐 했느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문제보다는 유치원 측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구청 가서 교육청 가서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계속 뭐 권리남 이런 거 배워주면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개인에게 뭐죠?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는 막 국회의원들이 막 서로 고소고발 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공무원은 서비스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어떤 것을 행정명령 내리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뭐죠? 법원에 가가지고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로 뭐죠? 중단시키는 행동을 취했어야지 그 민원 제기한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뭐예요? 민원만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정노동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 공무원이 된 후에 3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이 80%예요. 80%가 3년 내 견디질 못하고 퇴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무원하라고 할 문제는 아닌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는데 뭐하다 이게 나왔죠? 아 소권의 남용. 이게 뭐냐면 틈만 나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막 두 건, 세 건, 네 건 그럼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소송을 나한테 몇 건을 냈냐면 10건을 걸었어요. 뭐 고소하고 개가 짖는다고 뭐 고소하고 뭐 한다고 고소하고 마누라 목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죠? 한 달에 뭐죠? 10건을 냈어요. 그러면 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뭐예요? 권리의 행사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죠? 그죠? 그죠? 한 달에 10건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소송의 내용을 보면 그닥 뭐 이길 마음도 없어. 그냥 이놈 뭐예요?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연맥이려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무엇도 있는 거죠? 가해 의사도 존재한다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뭐죠? 권리의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양병권은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데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뭐죠? 딸 판결인데 이 갑이라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미국에 이민 가셨어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국에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A주택이랄게. 근데 이 자신의 그 소유주택을 누가 살고 있냐면 남동생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어요. 판례 내용을 보면 남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실제 사건은 남동생이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여가지고 경제 능력도 별로 없고 아버지하고 먼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미국에서 거주하는 이 갑이 남동생과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주택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일단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리의 행사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지나친가요? 만약에 갑이 아버지와 남동생을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은 어디 거주하고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남동생과 아버지를 내보내한다 하더라도 뭐 들어올 방법은 없어요.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거주하는 거니까 월세 내라 이런 건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치고 또 거기다가 요 남동생과 아버지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갑이 뭐 할 수 없다고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라면 그냥 뭐예요? 가해 의사인 거죠. 우리 아버지 내 동생 연맥이겠다는 뭐죠? 가해 의사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명도해달라고 뭐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됐죠. 원래 우리가 가까울수록 사이가 틀어지면 더 극단적으로 변하죠.
그죠? 그런 거 느끼나요? 그죠? 그런 판례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공공요에 반한다. 그 다음에 1번 번째 뭐죠? 철거 사례가 나와요. 자, 우리나라 이 철거 사례가 참 많아요. 이런 겁니다. 갑이 살고 있고요. 인근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근데 학교가 있는데 갑이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학교가 자기 땅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평 반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이 학교 가서 막 지랄거리죠, 그죠? 니들이 내 땅 먹었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이 먹은 땅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이 학교를 상대로 한 평번 돌려달라는 뭐죠?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한 평반은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내 땅을 돌려달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의 행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화단이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학교 건물에 기둥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한 평반을 돌려주게 되면 학교 건물을 뭐 해야 될 판이에요? 철거해야 될 판이라면 지나친 거죠. 동의하시죠? 지나친 거고. 그 다음에 갑이 과연 진짜로 이 한 평반을 돌려받고 싶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 한 평반에 대한 매매 교섭을 하면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기 위해서 뭐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땅을 돌려받기보다는 이 인간들을 뭐죠? 연맥이겠다라는 말이 강하니까 무엇도 있는 거죠? 가해 의사도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반환 청구를 구하는 것은 뭐죠? 권리 남용으로서 뭐죠? 허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뭐죠? 철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송전선 사례가 나와요. 송전선 사례. 송전선 사례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내 집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요. 내 집 옆에 송전탑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전을 상대로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걸 우리 판례가 권리 남용으로 봤을까요?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봤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송전선이 지나고 송전탑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뭐예요? 전자파 때문에 뭐 암이 늘어나네 뭐하네 이런 위해성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지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고 철거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에 들어서 성전선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를 뭐로 보지 않아요? 권리남용을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한 평반을 학교가 먹었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한 평반은 갑 거예요? 학교 거예요? 갑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첫째, 권리 남용이 된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명도 청구하지 못하고 우물을 못할 뿐이지 이 땅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거나 상대방에게 뭐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 자체는 박탈된다. 그럼 뭐죠? X인 거예요. 그래서 남용의 효과에 가지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1. 갑의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 청구는 부인되고 을은 그 반사지 효과로서 건물을 철거되지는 않는다. 그죠? 2. 그러나 갑의 소유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철거는 요구하지 못하고 갑의 소유권은 뭐 되잖아요? 박탈되지 않으니까 이 학교와 갑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보시면 그러나 갑의 소유권은 박탈되지 않으며 을은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 또는 임차권과 같은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을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이때 을이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에 청약을 하면 갑은 신의칙상 승낙을 해야 한다는 말은 갑과 학교는 어떻게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사건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판례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죠?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행은 신의에 쫓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쓰고 있냐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는데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고요. 그 결론도 타당하지 않을 때 그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쓰이게 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은 금지가 된다. 지가 실권 사용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까지 정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죠. 개념은 뭔가요? 권리 행사가 지나친 행위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권리 행사는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데 이게 뭐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판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이 한국에 있는 남동생과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의 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죠? 권리 남용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은 남동생과 아버지를 내보내더라도 들어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행위는 뭐죠? 지나친 행위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 반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명도 청구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뭐죠? 지나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과는 조심할 것은 이러한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권리 자체는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둘 간에 임대차나 지상권 같은 사용권 설정 계약으로서 사건을 모하게 되어 해결하게 된다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풀지 마세요. 문제는 어느 정도 푸냐면 9월 달이니까 10, 11, 12 내년 1월 달까지 푸시지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본서를 기초 강의 듣고 한 번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법은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공부했다고 문제가 안 풀려요. 뒤에까지 다 공부해야 뭐죠?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공부하고 문제 풀면 하나도 몰라요. 아, 난 바본가 보다. 다 그래요. 괜히 자격. 거기다가 또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암기하시거든요. 민법은 나중에 우리가 외우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요러요러한 내용은 외우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건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오해한 행동이 뭐냐면 법원 암기 과목이구나. 아니에요.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머릿속에 외운 지식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 깊숙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요. 답은 다르겠죠, 이거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세권이다. 전세권이 뭐죠?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된다. 외웠어요? 외웠는데 내가 그 내용을 뭐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 답은 다르겠지,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고 곱씹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죠? 선행되어야 되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나중에 조금만 정리하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외울 거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 뭐죠? 외우지도 마시고 문제도 당장은 풀지 마시기 바라고 문제 풀려도 안 풀리는 게 뭐예요? 정상이다. 왜냐하면 끝까지 다 봐야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5페이지에 권리의 주체 가지고 자연인이 나오고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삼조가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솔직히 민법. 자,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뜻은 쉽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되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보고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 권리 능력이 뭐라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죠? 권리 능력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어떠한 존재도 뭘 갖지 못하냐면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권리는 누구만이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은 모두 사랑하는 강아지 뽀삐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존재만 가질 수 있어요. 강아지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유언은 뭐죠? 무효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 이거 내보면은 공부를 몇 교를 했는데도 반 정도 틀려요. 왜 틀리냐면 문제 풀 때 갑자기 뭐죠? 해 토픽이 떠오르는 거죠. 그죠? 해 토픽이 떠오르는 거죠. 뭐 돈 많은 개새끼 나왔는데 뭐 좀 그죠? 걔네와 우리는 법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 있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싹 물건이에요. 싹 물건.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사람 아니면 물건 두 가지만으로 가지고요. 사람만이 뭘 가져요? 권리를 갖는데 사람이 두 가지인 거예요. 자연인과 뭐죠? 법인이고. 근데 선진국들은 사물을 셋으로 나눠요. 사람과 물건과 동물로.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뭘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선진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헤이토빅에서 돈 많은 개새끼가 나오는 이유는 걔네 나라는 걔한테도 뭘 인정해?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치가 어떻게 됐냐면 걔를 죽였어요? 그러면 손괴죄. 손괴죄인 거예요. 손괴죄죠. 왜요? 걔는 동물은 물건이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하다가
과실로 개를 쳤어요? 무죄예요. 왜냐하면 송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해요. 뭐라고요? 고의. 과실범은 송괴죄를 처벌하지 않아요. 실수로 옆집 강아지를 죽였어요? 무죄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뭐죠? 법적으로 뭐죠?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그 동물이라는 새 제3의 존재를 뭐죠?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개 식용 반대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도 두 마리나 키우고요. 고양이도 한 마리 키워요. 그래서 개고기를 안 먹는데 그렇지만 개 식용을 반대한다 해라 이거는 국가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기호의 문제인 것이고 국가 인류적으로 먹어라 말라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소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뭐 개하고 소가 다르지 소 안 키워봐서 그래. 저 소 키워봤어요. 소도 얼마나 머리 좋은데요. 송아지 막 그 눈망울 그냥 그죠? 소가 새끼 낳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뭐죠? 그 독립영화도 있었잖아요. 방울소리 보면 막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접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지 소도 진짜 정도 많은 거 하고요. 진짜 눈물 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키우는 소는 안 먹었어요. 닭도 얼마나 또 똘똘한데 따져보면 닭도 주인 알아봐요. 닭도 주인 알아봅니다. 거인은 집도 잘 지켜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라고 먹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자연인가 뭐죠? 법인만이 뭐죠?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연을 볼 거예요. 3주를 볼게요. 3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법인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란 말이죠. 자연인만 보는데 자, 3주에 따라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고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출생 전은 태아라고 하죠. 그죠? 출생 전은 우리가 태아라고 하잖아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태아는 뭐죠? 태아는 뭐예요? 자, 3조가 출생할 때부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적인 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도덕적인 문제 아니에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호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호적하고. 항상 그 우리가 그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사람은 이제 호적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는 순간 권리 능력이 생긴다. X. 그런 건 안 따져요. 그죠? 태아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인이 사람이라니까. 자연인이 사람이고. 태아는 법인 아니죠.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모신체 일부로. 그래서요. 태아는 엄마 몸속에 있는 심장, 폐와 같은 장기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요새 여자분들이 그 폐미해가지고 낙태죄를 왜 금지 안 하냐 그 근거이기도 해. 왜냐하면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통사고 나가지 임사부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유산하면 보상금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유산하면 운전하신 분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아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 거냐면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왜요? 태아는 엄마 신체 일부니까. 폐를 다치게 하고 그죠? 간을 다치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산한 것이 중상이겠어요? 경상이겠어요? 경상입니다. 왜냐하면 유산하면 장기간 입원 가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장애가 남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상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아줌마 7만 5천인데 이래. 네, 진짜. 그러면 이제 그 진짜로 막 6만 5천인데요? 막 이런다고. 막 그래서 원래 그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기가 해줄 게 없어. 근데 문제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어느 사람이 가가지고 아줌마 3만 5천 이 말 어떻게 나와 이게 막. 그러니까 막 그 보상과 직원들 사고 접수되는 게 이렇게 받거든요. 받을 때 뭐 임산부가 뭐 타고 있었고 이러나면 아씨 잡혔을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보상과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이유는 태아는 엄마 신체 일부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잖아. 나중에 보완되는 건 또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일단은 그래, 원칙. 그 다음에, 출생하게 되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또 출생한 거냐? 왜냐면 아이는 하나, 둘, 셋,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생 시기에 대해서 학술에 대립이 되어 있어요. 진통설. 산통이 시작이 됐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벌써 사람이 된 거다. 일부 노출설. 엄마 몸에서 조금이라도 튀어나왔으면 이미 사람인 거다. 전부 노출설. 엄마 몸에서 다 나와야 사람이다. 독립호흡설. 애가 응애응애 울기 시작해 비로소 뭐죠? 사람이다. 이런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출생 시기에 대해서 형법은 진통설을 취하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취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형법상은 언제 사람이 되는 거냐면 산통이 시작됐을 때, 규칙적인 뭐죠? 산통이 시작됐을 때 사람이 된 거고요.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그 아이가 엄마 몸에서 다 나왔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법의 목적에 달라 그래요. 만약에 형법도 전부 노출소를 취하면은 의사가 아이를 잘못 받아서 사산시킨 경우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법은 사람 시기를 좀 앞당겨요. 그래서 언제부터요? 진통이 시작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미 뭐죠? 사람인 거니까 의사가 아이를 받는 과정에 잘못해서 사산을 시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진통소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법의 목적은 보호, 국민을 뭐하게 한 거예요? 보호하게 한 법이니까 그래. 근데 민법은 적극적 권리죠. 이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느냐 안 주냐 문제니까 좀 시기를 늦춰요. 그래서 민법은 완전히 나왔을 때 비로소 뭐죠? 사람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부 노출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 권리 능력 있고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하면 권리 능력이 소멸되죠? 사망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우리가 사망하면 뭐라 하죠? 시체라 그러죠? 좀 유식한 말로 시신 그러나요? 자, 그러면 시신은 뭐예요? 시신은 뭐예요?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생존하는 동안이잖아. 그래서 시신은 뭐가 되죠? 순수한 물건입니다. 뭐.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사물을 물건 아니면 사람 둘로만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도 물건 아니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로 봐요? 엄마 일부로 보는 거고 시신은 뭐죠? 엄마 일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물건으로 바뀔 존재. 그래서 물건이 되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언제 사망하는 거냐? 언제 사람이 물건으로 바뀌는 거냐? 언제 바뀔까요? 언제 죽는 거? 죽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가 죽으면 죽는 거다. 뇌사설. 심장이 멈춰 죽는 거다. 심장사설. 또는 맥박종지설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현행 우리 법은 뇌사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맥박종지설 해가지고 맥박이 멈춰야 죽은 거다. 심장사설을 지하게. 심장이 죽어야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어 있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안 죽은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 기억나세요? 그 서울의 그 영동 세브란스인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유가족들이 호흡기를 떼달라 그러는데 거부했죠. 의사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막 재판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제 호흡기를 뗄 거니까 말 거냐 해서 1심 법원 재판했더니 판사가 뛰어라. 뛰어라 그랬어요. 호흡기를. 그죠? 근데 또 안 뛰고 뭐죠? 고등법원까지 갔죠? 그랬더니 막 댓글에 막 뭐죠? 돈 떠올린 새끼들 막 이렇게 먹으라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뛰어라. 그래서 제거했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호흡기를 제거하면요. 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살인의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범죄예요. 나 좀 죽여줄래? 어, 알았어, 죽여줄게. 죽인다고 살인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뭐가 멈춰야 돼요? 심장이. 심장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의식이 없고 내가 죽었더라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도 뭐죠? 사람인 거고. 유가족들이, 가족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고의로 살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내가 이 호흡기를 제거하면 이 환자는 뭐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과실이 아니라 뭐죠? 고의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인죄로 처벌된 예가 있느냐? 많아요. 많아요. 그동안 가족들이 요구해가지고 호흡기 제거해가지고 살인죄로 처벌된 인생 쫓는 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로 처벌되면 아무리 집행유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운전하다 사람 치면 집행유예 나오지만 살인은 무조건 실형이에요. 실형 선고받은 의사면허도 깽끗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대법원까지 왔지.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호흡기 제거해라 해가지고 뗐는데 고등법원에서 제거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죄인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떼라 라고 결론이 나면 뒤집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 의사들이 뭐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겁니다. 엽기적인 거는 그게.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떡 빼끗했잖아요? 근데 그분 안 돌아가신 거 아시죠? 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1년 6개월인가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아무튼, 심장입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의사 능력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 아, 쉴 때가 됐네, 그죠? 요 의사 능력부터는 쉬었다가 볼게요, 그죠? 쉬었다가. 교재는 아직 지금 55페이지 아직 안 넘어간 겁니다.